오케이. 야, 이거 이렇게 빨리 뱉지? 어우, 어렵다. 이거보다 난 뱉어. 아, 사이즈가 잘 된다. 이 후원 한 봉지 1,000원인데 몸이 너무 좋아서 엄청 사버렸어. 오케이 말이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말이 빠바바. 자, 바로 쳐버린. 오케이 나이스. 오씨 땡큐 베스. 오케이 말이. 비누로 살살살 해서 오래 바른 거 3초 정도, 2초, 3초 정도 바르고 가져갈 수 있게. 바로 액션을 주면 급하게 먹지 않는 이상은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근거리, 특히 근거리 낚시할 때는 정말 탕탕 주고 한 3초 줬다. 탕탕탕 3초 줬다. 그럴 때 툭 가져가면 느껴질 거예요. 사이즈 좋네.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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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 오케이 살았지. 그래서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이번에 이런 스타일 스프로 오케이 빨리 나이스. 오케이 빨리 또 나왔어. 나이스. 이건 사이즈 더 줘. 굿! 굿! 두 마리 다 지금 범수 나온 것 같은데 입질을 못 느끼겠어. 오! 두 마리! 나이스! 그러네. 그 관에서만 나오네. 지금 바로 잡아서 메가슬러를 들고 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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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가져가 버렸어. 야, 20초. 20초 가까이 됐는데. 자, 올해는 제가 하드베이트를 좀 많이 섞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웜 위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제 하드베이트를 좀 섞어서 할 건데, 자, 일단은 미노를 먼저 섞어서 운영을 해볼 거예요. 이 하드베이트가 있는 곳이 비싼 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렴한 것들, 비싼 거는 이제 간간이 섞어 있고, 이거 뭐 나중에 촬영도 해보겠지만 이런 농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빅베이트나 뭐 타버터 다 저렴한 것들, 크랑크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튜브만을 위해서, 촬영을 위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렴한 거를 가지고 먼저 쉽게 접근하는 낚시들을 하기 위해서. 표면을 공략할 때 쓰는 거, 웜 3개, 쉐드 타입, 이렇게만 챙겨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근로자 날의 휴일을 통해서
한번 예당지로 뭐 촬영 와봤어요. 아, 근데 수위가 완전 초만수인데, 수위가 초만수라서 포인트가 조금 선정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풀어나가 보시오. 야, 이 꽃가루가 엄청 많은데. 꽃가루 사이에서 민호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주로 하드베이트보다는 이제 간간이 하드베이트를 이제 섞어서 설명을 들었고, 주로 이제 웜 위주로 낚시를 많이 그동안 이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웜 낚시를 하는 과정 내에 이제 하드베이트를 이제 꼭 한번 섞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드베이트를 꼭 섞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좀 많이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꽃가루가 덮여 있어서 이게 어디가 깊은 데인지 낮은 데인지 사실 잘 구분이 좀안 가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위험한데, 자, 트위칭 같이 천천히 하지만 아주 짧고 부드럽게 그냥 다트를 좀 많이 내고 기다리고, 다트를 많이 내고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좋아요. 다트를 연속적으로 계속 액션을 주면서 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조금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두 번, 세번 주고 3초 쉬고, 또한 두세 번 주고 3초 쉬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대수를 처음에 만나도록 노력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민호가 충분히 내 거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민호 같은 경우 지금 저번 영상에 4,000원, 3,00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4,000원이더라고 보니까, 재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4,000원짜리 민호든 비싼 민호를 뭐 쓰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토너먼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비싼 민호를 많이 써요. 하지만 이제 비싼 민호 하드베이트를 많이 쓰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워킹 낚시를 하는데 굳이 비싼 거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비싼 거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낚시를 충분히 액션을 주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걸 써서 내가 끄덕일까봐 못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렴한 걸 써서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면 상황에 대해서 학습이 자꾸 되는 거고, 경험이 생기는 거라 미노를 쓸수 있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노뿐만이 아니라 하드베이트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비싼 것만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좀 정말 사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거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야, 죽겠네. 지금 감으면서 베스가 있을 만한 곳을 지금 손에 장애물들이 하나씩 느끼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어우, 따라온 놈들이 없어요. 깝깝하네. 나가야겠다. 포인트도 해봐야겠다.
꽈루가 뭐 여기 엄청 많은데. 이모들 사액션 잘 나온다. 제가 이 그러니까 빅베이트 스위밍 베이트인 요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당히 가시거리는 좀 안 좋지만 제법 원하는 수심만큼 딱 유지가 되고 서스펜드가 돼요. 수표면이 아닌,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빅베이트인데, 감았어. 아, 빠졌어. 아, 사이즈 좋은데? 오, 끌고 가네, 씨. 아, 나 진짜. 허허, 와, 이리 그래, 써줘야 될구나. 생각하게 하거나 조금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케이. 야 이거 이렇게 빨리 뱉지? 어우 어렵다. 이번엔 안 뱉었어. 아 사이즈가 잘 돼. 사이즈가 잘. 아유 전챙이. 자 예당 첫 뱃스. 아유, 너무 짜네. 땡큐 베스. 아, 미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채비가 앰프리그 돼 있는 거를 먼저 해보고. 미모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걸 나는 만들어 내일 딱 한번 오니까 모자리 있잖아요. 아이고, 이 새끼 물고 있었어. 아, 희한하네. 물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꼈지? 아씨, 와이리를 바꿔야 되겠다, 이거. 꽃가루 때문에 캐스팅은 안 되고. 미치겠다 이거 백러시 때문에. 와. 자 바닥에서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면 중충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거나 미노로 탑을 노리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 수심은 딱 좋은데. 이상하게 입질없네. 뭐, 암프를 입고 넣어도 마찬가지 입질없네. 패스가 있는데, 분명히. 많은 마리수가 아닌 것 같은 느낌만 들 뿐이지. 패스는 충분히 있어. 있는데. 아, 지금도 살짝 친 것 같기도 한데.
연습이니까 해야 되고 딱 줘야 돼. 야, 미치겠다. 뭐지? 이렇게 안 나오지? 자, 일단 장애무 위주로의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 두 번에 잔챙이 하나, 민어는 잠깐 스위치 되는 게 다였는데, 야, 지금 너무 어렵네. 뭐가 이렇게 어렵지? 저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 들어간 흔적이 있어. 한번 저 안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짧은 몸으로 한번 해봅시다. 표면을 때린 놈이 있는지. 이 웜 한 봉지 1,000원인데 웜이 너무 좋아서 엄청 사버렸어. 오 개발이 나이스 나이스. 아, 오 개발이 바바바. 자, 바로 쳐버린. 오케이. 나이스. 오씨. 땡큐 베스. 어. 웜 얘기하는데 바로 때려버리냐? 나이스, 나이스. 아유, 그래도 오늘 쓸만한 놈 하나 나왔네. 땡큐 베스. 아, 딱 샷 40 되겠다. 나이스 베스. 자, 웜이 눈에 보이니까 확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땡큐 베스. 저렇게 먹으려고 무지만 있으면 참 잡히는 건데, 먹으려는 우지가 있는 놈이 저렇게 운 좋게 만나는 수밖에 없으니.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우. 두 번을 때렸는데. 자, 일단 냅둬 봅시다. 160도 났고. 따로 왔는데. 아, 혹시 안 됐어. 아, 다리 안 떨어졌네. 아유, 아유, 잔챙이 한 마리 나오네. 옆으로 사각자 끊는 게 한 마리 나왔습니다. 블로그는 연락을 따로 없는데 될 수가 없네. 꼭 개발이. 아유, 어렵게 한 마리 먹고. 알았어. 자, 살짝 살 걸렸어, 살 걸렸어.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고마워, 베스. 새끼. 자, 민호의 그라마트 한 마리 나와주네요. 3자 후반 한 37, 36 되겠어요. 땡큐 베스. 민호를 살살살 해서 오래 바르고 한 3초 정도, 2초, 3초 정도 바르고 가져갈 수 있게.
바로 액션을 주면 급하게 먹지 않는 이상은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근거리, 특히 근거리 낚시할 때는 정말 탁탁 주고 한 3초 줬다. 탕탕탕 3초 줬다. 그럴 때 툭 가져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Thank you, Bess. 카메라도 안 켜고 했네. 자, 짠챙이 한 마리 민어 위에 나옵니다. 아우, 제대로 뚫어버렸어. 오케이. Thank you, Bess. 여기는 상당히 기쁘네. 오, 개발이. 아, 빠졌다. 헤헤. 나이스. 아유, 어렵게 한 마리 좀. 사이즈 좋네. 오짜다, 오짜. 오짜, 오짜. 오케이. 오케이. 오짜 한 마리 나오네. 아, 터졌어. 아씨, 오짜 한 마리 나왔는데. 빠져버렸어. 오짜. 오짜. 아, 오짜 한 마리 나왔는데. 털려버렸어. 자, 오늘. 왜 이렇게 낚시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 낚시 완전 실패했어. 아, 영상 올라갈지 모르겠어. 어쨌든 오늘 하루 한번 낚시 참 어렵게 진행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베이트 피쉬가 들락거리는 길이라서 아마 이 안에 있으면 아 저거 뺐는데 패스팅 할 수 없는 자리네. 자, 일단 저기야. 오케이, 스키핑으로 되네. 아, 따라왔는데. 아이씨. 먹이 활동을 하길래 스키핑하고, 다행히 스키핑이 나무 밑으로가 가능해서 했는데, 퉁 쳤는데, 제대로 못 쳤어. 일단 놓으신 거부터 최저 속도로, 얘가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최고 속도로, 최저 속도로 한번 내가 슬로리티를 불면 장치를 해볼게요. 아우, 씨. 나무가 걸쳐졌어. 아까 저 자리에서. 아우, 씨. 오케이, 말이. 나이스. 메가셀로 칩니다. 나이스. 자, 뱃은 이제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나이스.
메가슬로그에 한번 쳤어요. 자, 정말 천천히. 근데 텅 하질 않고 그냥 아주 편하게 그냥 우욱 갖고 가는 거라 자극을 줄 만한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봉돌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더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나이스. 어? 빠졌나? 아, 바로 카페어까지 따라왔는데 빠져버렸어. 자, 일단 속도를 좀 빨리, 입질이 끈적거렸던 걸 봐서 아예 속도를 한번 확 올려보고 거꾸로 내려가는 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속도를 한번 확 올리고 자, 8분의 3 온스. 4차 이상 대물이 나오는 시기라 좀 매듭에 좀 신경을 쓰고 일단 가라앉히지 않고 바로 그냥 조금 빠르게 채터를 할 수 있는 속도로. 오케이, 빨리. 아, 채터 해먹었다. 아이씨. 아, 뭐야. 오씨, 바로 채터 해먹어버렸네. 채터 두 개 가져왔는데 바로 해먹어버렸네. 난감하네. 자, 이게 채터인데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입질을 뭐야 먹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얘를 버징으로 해서 때려주면 잡을 수 있지만 버징으로 해서 때려주질 않으면 야, 너무 브러쉬가 많아서 힘드네. 와, 질기다. 자, 그 다음에 세터베이트를 바닥에서 이렇게 드르륵 하면 그 뭐죠? 바이브 운영하는 듯이 그렇게 드르륵 하면서 드래깅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대신 이제 밑걸림 극복이 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채터 구조가 희한한 게 앞에서 바늘이 뒤가 이렇게 있는 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이제 비교적 덜 하긴 하지만 스피드 뭐 이제 다른 이제 오픈된 것보다는 그래도 좀 걸림이 생기긴 해요. 아, 새네. 아, 웨이더 2년 촬영한다고 2년 썼더니 웨이더가 여기저기 새네. 이제 다리 생겨 떼었더니 이제 시프가 새네. 아이씨. 아, 또 뜯겠다. 자, 세타는 다 해먹었어. 그러면 한번 다시 베이트를 줬으니까 레벨리그 넣어와. 레벨리그 센커 노싱커로 잡아봅시다.
배에서 자꾸 시작하자 좀. 아, 중간에 터지고. 나무 옷만 안 던지면 그랬듯이. 자, 바닥에서 입질이 와서 데더밍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 일단 노싱구부터. 아, 쭉 끌고 왔는데. 마무리는 오케이. 퉁 쳤어요. 아, 먹어. 아, 메가슬로 리틀고 와서 퉁 쳤는데 나이스 걸렸어. 아, 씨. 아, 돌아버리겠다. 자, 다시 따라 내려가길 바라보고. 아, 오우, 사이즈 엄청난데. 좋아. 사이즈 이거 오짜다 이거. 응. 자, 와서 메가슬로 리틀고 퉁 쳤어요. 역시 노싱커 메가 슬로 리트로브의 스트레이트 웜으로 바꾸니까 속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바짝 데더밍.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아이, 잘하. 오케이, 어쨌든 진짜 오랜만에 보는 배스네. 땡큐다, 땡큐. 한 27 되겠어요. 땡큐, 배스. 어쨌든 이렇게 한 가지씩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사이즈 작아도 좋다. 오케이, 빨리, 나이스. 아유, 씨. 왜 이렇게 빨리 뱉지, 봄인데? 떨어진 거 바로 똥 때리는데? 뱉어버리네. 자, 똑같은 자리 그대로 떨어졌어요. 준비하고, 옥셋을 해야 돼. 와우, 엄청 빨리 뱉네. 노싱커로는 브러쉬 걸쳐서 풀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5만, 0.5만 추가를 해봅시다. 0.5. 0.5만 해도, 무게가 제법 나가니까, 폴링 충분히. 조금, 레벨링으로, 요거는 이제 반을 좀 작아가라,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흐를 거예요. 레벨링으로 해서, 먼저, 폴링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지만, 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노싱커보다는 확실하게 빨리 가라앉고 스팟 저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지, 바로 폴링 속도 맞추니까 나오네. 땡큐. 아이고, 사이즈들이 아쉽네. 근데 큰 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오케이, 자, 레벨릭으로 맞춰가지고 또 조금만. 아, 엄청 쪼인다. 니들도 고럽다. 사람한테 잡히랴, 새한테 쪼이랴, 중국 새들한테 쪼이랴. 2분의 1 원스 스프레베이터를 먼저. 오케이, 바리, 나이스. 살짝 태웠다가 떨어질 때, 어우, 새끼도 엄청 먹네. 배가 빵빵하네. 자, 스피너베이트, 2분의 1 원세. 다 새에다 쪼였네. 땡큐. 어우, 이것도 청태. 아, 미치겠다, 이거. 청태 한 놈들 찾을 수가 없겠는데? 다 청태인데? 100% 다 청태야.
틈타는 데가 없어. 까까하네. 틈태 없는 데가 없어. 샤샤샤샤샤샤샤. 개구멍이 있네. 한 군데만 더 던져보고. 아이고 씨, 나무 안에다 넣어버렸네. 이거 와이리던데. 오케이. 아 씨, 금방 삼자 중발 한 마리 잡았는데 와이리가 카메라 안 켜졌어. 돌아버리겠네.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 아이, 포인트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카메라 꺼진 건 몰랐네. 또 나오겠지. 자, 여기서 3자 중반이 중반짜리 한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또 있어. 응, 또 나올 거야. 입질을 못 느낄 정도로. 뭐가 좀 묵직해서 쳤는데 그나마 그 3자 중반짜리가 한 마리 나왔어. 모양이 꼭 스팟 배스 같이 생겼었어. 그나마 한 마리 찍힌 것도 오늘 제일 준수한 사이즈였는데. 포크 말이야. 또 나왔어. 나이스. 요 사이즈 더 좋다. 굿. 그러지. 아씨, 작네. 그동안 힘을 이렇게 쓰지? 자, 와이리그에 한 마리씩 나오기 시작하네. 자, 계속 나오겠네, 이제. 자,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또 나오겠지. 여기 지금 요 천원 요 뭐 호수 관 같은 거 있는데 그 지금 그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마리 다 지금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입질을 못 느끼겠어요. 오케이 말이 나이스. 그러네, 그 관에서만 나오네. 몰려있네. 나이스. 사이즈만 큰 거 나와주면 땡큐겠는데. 자, 뭐 관에다가 그냥 놓고 가만히 흔들고 있으면, 어우, 팔목 아파. 한 마리씩 나오네. 자, 요번에 한번 되돌림 시켜볼게. 들었다 놨다. 그러면 입질을 아마 퉁 하고 느낄 수 있을까. 입질 좀 느껴보지. 응? 온 빠진 것 같아? 아씨. 못 빠진 것 같았어. 자취제도 좋다. 오랜만에 데스 잡는다. 자취제도 좋다. 살살 털어주면 바로 한 마리씩. 나이스. 아유, 다 사이즈가 또 비슷해. 아우, 좀 언니, 어? 언니 나왔다, 언니. 그래, 앉히지 말고. 그러지. 아우, 쉣. 빠져버리네. 아, 걸리는 게 너무 많다. 청태에, 풀에, 지그드가, 저기에도 쓸만한 장소가 안 되네요. 딱 여기밖에는. 몇 분만 더 던지고, 요 싱커로 바꿔서,
멜반 슬로우를 들고 하고, 어우. 아이리그의 잔챙이. 레벨리그마다 레벨리그보다 워싱크로 해서 스파처킹 주고 리트리브를 감행하는게 리트리브를 겸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워싱크로 미노 가져와봐야지. 미노 낚싯대 가져가 버렸어. 채비하고 있는데 낚싯대 끌고 가 버렸어. 어우, 야, 20초 가까이 됐는데. 와, 새끼. 땡큐. 아유, 씨알 좋아. 나이스. 36, 7 되겠네. 땡큐. 여기 다리가 좀 궁금했는데 한번 해보죠. 아, 닭똥 냄새. 아, 이쪽 오는 패스 잡기 힘드네. 밑에 쪽에 아래 쪽에 낫네. 한 7마리 잡은 것 같은데 잔챙이로. 자, 또 기회가 되면 촬영을 할 수 있을 때 좀 할게요. 근데 시합 때문에 이제 또 본격 시합 시즌이라서 조금 뭐 촬영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여튼 되는 대로 한번 촬영을 하게 되면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번에 또 한 군데를 선택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